때는 2018년 중국 서안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당시에는 이제 중국에서 한 제조 공장의 안전팀장으로 근무를 하셨대요. 그러면 이제 아파트가 하나씩 숙소가 나온대요. 그렇죠. 네. 방이 3개였고 여기에 남자 3명이서 사는 쉬어, 그런 숙소였는데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몇몇 직원들은 이게 불편하면 개인의 사비를 지급하고 다른 숙소를 찾아서 구해서 지내기도 했는데 이 시영 씨 후배 호균 씨도 사비를 들여서 따로 숙소를 구했다고 합니다. 무려 그 숙소는 34평. 넓은데. 굉장히 혼자 쓰기에는 충분히 넓고 심지어 지어진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고층 아파트에 시세보다도 가격도 훨씬 저렴하게 잘 구했어요.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렴하게 구했어요. 그렇게 두 달이란 시간이 훌쩍 흐르게 됩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 호균 씨가 뭔가 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내가 알던 그 호균이가 아니었어요. 키가 184에 몸무게가 85 정도 됐으니까 굉장히 호리호리한 이 체격이었는데 두 달 사이에 적어도 10kg 정도는 빠져 보이네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조용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차분해지고 어둡고 그리고 얼굴엔 생기가 하나도 없어지고 그래서 호균아 너 뭐야 어디 아픈 거야? 왜 이런 거야? 왜 이렇게 살이 많이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호균 씨가 잠을 잘 못 자서요. 그리고 그냥 툭 얘기를 던지고 갑니다. 요즘 좀 일이 힘들어가지고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밥이나 함께 하자라고 이제 헤어졌죠. 이렇게 계속 찝찝한 상태로 있는데 호균 씨한테 마침 전화가 오게 됩니다. 별일 없으면 소주 한잔 하시죠? 라고 전화가 어느 날 걸려오게 돼요. 걱정하던 자에 잘 됐다 싶어서 아 그래 안 그래도 숙소 같이 쓰는 기주랑 같이 한잔하기로 했는데 그때 같이 보면 되겠다. 그러고 약속을 이제 정했대요.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할 얘기가 많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지내니 막 이런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유독 호균 씨만 아무 말 없이 술만 계속 무슨 일이 있다 뭔 일 있나? 호균 씨 때문에 내가 만났는데 술잔만 말 없이 계속 비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분위기도 좀 전환할 겸 복작복작하게 우리 막 지내다가 좋은 집에서 혼자 사니까 너무 좋지? 하는데 호균 씨는 소정이 급격하게 어두워지면서 사실 다시 숙소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지금은 집에서 나와서 호텔에서 지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집을 비워뒀다는 건가? 두 사람은 호균 씨에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돼요. 이사를 한 첫날부터 밤마다 가위를 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단순한 가위가 아니에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아, 그건 못 살아. 근데 더 기괴한 건 손으로 조르는 게 아니에요. 뭘로 조르면? 뭘로 조라? 아주 긴 머리카락에 얼굴 없는 어떤 여자가 머리카락을 막 목에 휘감는데 매일 밤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특이한 거는 여러분 어릴 때 네모난 건전지 혀에 대보셨어요? 찌릿한 거. 찌릿찌릿. 그 찌릿하고 되게 비릿한 그 쇠맛. 쇠맛. 피맛. 그리고 쇠냄새. 그 여자의 머리카락에서 그 쇠냄새가 계속 나는 거예요. 기분 나쁘네요. 그 얘기를 들은 이 시영 씨가 황당하기도 했지만 얼굴을 보니까 이 겁에 질린 호균 씨의 모습이 너무 리얼하니까 이게 진짠가? 긴가민가 했네요. 맞지. 제가 내일 그 집에서 이삿짐을 좀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맨정신으로는 못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같이 술 한잔 하자고 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막내 기주 씨가 오늘 형 집에서 우리 셋이 같이 자고 그래, 거기서 잠을 자고 그치. 내일 짐을 같이 빼오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영 씨도 얘기를 듣고
살짝은 겁이 나긴 했지만 세 사람이 함께 가게 됩니다. 이 넓은 거실에서 이제 셋이 둘러앉아서 술을 마시기 시작합니다. 근데 호균 씨가 집에 들어와서 술을 마시는 도중에도 잔뜩 긴장한 표정으로 계속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어느 정도 이제 술 기운이 올라오고 호균 씨가 갑자기 이성욱이 그 여자가 올 때가 됐어. 네? 뭐? 아이고, 정말. 누가 의심하네. 아니, 그 여자가 올 때가 됐다고요. 무슨 소리야, 지금. 아,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자. 야, 어디 가? 빨리 나가자고. 야, 이 시간에 막 가도 어디 가? 아, 나가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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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야, 이리 와봐. 야, 정신 차려봐, 임마. 형, 정신 차리세요, 형. 야, 나 형! 호균 씨의 이 돌발 행동에 두 사람이 참 놀래게 돼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진정된 게 어디냐 생각을 하면서 호균 씨를 들어서 침대로 갖다 눕힙니다. 그리고 기주 씨는 남은 방에서 자게 되고 치수하지. 시영 씨는 거실에서 자게 됩니다. 아까와는 달리 집안이 이제 고요하게 정적에 휩싸인 이 거실에서 시영 씨는 잠이 들게 되는데 방금 전에 그 호균 씨의 이상한 행동과 호균 씨에게 들었던 그 무서운 이야기 이런 것들 때문에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져가지고 간신히 잠이 들었어요. 간신히. 그런데 그 쇠냄새가 이제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너무 그 냄새가 진하니까 놀라가지고 눈을 살짝 떠보니까 베란다 창문 쪽에 희미하게 뭔가가 보이는 거야. 그때 갑자기 머리카락을 정말 길게 늘어뜨린 그 여자가 바닥에 엎드린 채로 계속 기어오고 있는 거야. 그걸 딱 보자마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숨 막혀 죽을 지경이었대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목을 감아서 목을 계속 졸라요. 시영 씨는 기절합니다. 다음 날 잠에서 깬 우리 시영 씨는 어젯밤 그 기억들이 너무 생생하고 선명해서 소름이 너무 끼친 나머지 동생들을 두고 먼저 밖으로 뛰쳐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2주쯤 지났을 때 막내 기주 씨가 갑자기 돌연 병가를 내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한국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어머, 너무 잘 잤잖아요, 그냥. 그렇죠, 잘 잤는데 왜? 갑자기 병가를 내고 한국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몇 달이 또 흐르게 돼요. 시영 씨가 휴가를 받아서 한국으로 돌아갔을 때 기주 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죄송한데 소주 한 잔 할 수 있을까요? 라는 전화를 받게 돼요. 그렇게 만나서 둘은 안부를 나누다가 기주 씨가 형 우리 그 셋이 호균 형네 집에서 잤던 날 있잖아요. 형 못 본 거 없어요? 잠깐만. 못 봤어요? 괜찮아.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왠지 그날 일을 입으로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답니다. 뭐 특별한 건 나는 없었는데 라고 넘어갔다고 해요. 근데 기주 씨가 하는 얘기가 형 제가 그날 자다가 목이 말라가지고 일어났는데 머리카락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계속. 온 집을 헤집고 다니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기주 씨는 그날 밤 이후로 이게 예산 일이 아니다 싶어서 겨우 수소문을 통해서 굉장히 소름 끼치는 진실을 알게 됩니다. 뭐야. 호균 씨가 이사 가기 전 그 집에는 30살 정도 되는 여자가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여자는 오랫동안 투병 중이었는데 병세가 악화되면서 머리가 다 빠진 거죠. 머리가 다 빠지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을 아파하던 어머니께서 그 치르까지 까맣고 윤기가 나는
가발을 사줬는데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여자가 그 집에서 죽게 됩니다. 아이고. 근데 죽는 그 순간까지 그 가발이 계속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발? 10년 전 겨울, 제가 고등학생 때 겪은 일입니다. 당시 이 밀양에서 창원으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제가 통학을 했는데요. 종종 수업이 늦게 끝나서 제가 막차를 놓치곤 했거든요. 결국 학교 근처에 몇 달간 지낼 방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용돈을 긁어 모으고 모아서 이 저렴한 방이 많다는 동네로 갔습니다. 전봇대며 담벼락이며 온통 세입자를 구하는 벽보가 붙어 있었죠. 아, 그 혹시 방 있나요? 제 예산으로는 한 달 월세 내기도 정말 빠듯했어요. 반쯤 포기하고 동네를 나서는데 낡은 대문의 벽보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13만 원? 뭐야, 왜 이렇게 써? 오, 야야, 너무 싼데. 고전데, 고전야. 13만 원. 오. 동네 다른 집들보다 반 이상 싼 말도 안 되는 가격이었어요. 곧장 벽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세입자 구하는 벽보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아이고, 학생이지? 할머니 한 분이 나오셨어요.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방 있으니까 저 한번 봅시다. 응? 그렇게 할머니를 따라서 집으로 들어갔죠. 거실에 앉자마자 저는 제 사정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방이 꼭 필요한데 가진 돈이 많지가 않아서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월세를 깎았어요. 5만 원 더 깎아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뭐야, 얼마야 그러면? 8만 원이야? 8만 원이네, 정말 좋은 분이야.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옆에 있던 잡지를 쭉 찢어서 뭔가를 적으셨습니다. 12월 5일 한재호에게 월세 8만 원을 받은. 자, 이거 계약서야. 응? 갖고 있어. 계약서가 왜 이렇게 허술해? 좀 네, 의아했지만 응. 싼 방 구했으니 그걸로 너무 즐거웠죠. 그럼요. 아, 쿨하시네. 제 방은 할머니 방 건너편에 있는 작은 방이었습니다. 해도 잘 들고 깨끗하고 정말 제 마음에 쏙 들었죠. 그런데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방 한켠 쪽에 문이 있었는데요. 박스 테이블 아주 두껍게 붙여놓은 거예요. 문 사방에 열매 안 되나 봐. 문 앞을 기웃거리는데. 어, 학생. 오, 이건 다락문이야. 겨울에 여기 우풍이 특히 심하거든. 그래서 막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건들지 마. 네, 알겠습니다. 냉기를 막으려고 문을 테이프로 꽁꽁 막아놓으신 거죠. 그럴 수 있어요. 네. 혹시 방이 춥진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다 쓸데없는 생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밤 더울 만큼 아주 따뜻하게 난방을 틀어주셨거든요. 다정한 주인 할머니 덕분에 새 방은 두 배로 더 만족스러웠어요. 아유, 공부 열심히 하면 되네. 그렇게 며칠이 흐른 후 어느 밤이었습니다. 정체 모를 소리에 전 잠에서 깼죠.
시계를 보니까 새벽 3시. 한창 잘 시간이잖아요. 홧김에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돌아누웠는데 문 여는 소린가? 아주 천천히 문 열리는 소리가 나더라고. 뭐야? 하고 살짝 이불을 걷어봤더니 뭐야? 문이 왜 열려있어? 다락문이 이만큼 열려있는 거야. 오, 누가 뜯었네 그럼. 오. 그 방에 혼자 있었는데? 그러니까 조금 전에 들은 그 소리는 뭐야? 문에 붙은 테이프가 뜯어지는 소리였죠. 솔직히 좀 무섭긴 했지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테이프가 오래되면 왜 접착력이 떨어져서 떨어지기도 하잖아요. 저는 문이 다시 열리지 않도록 박스 테이프 하나를 다 써서 문 사방에 테이프를 꽁꽁 붙였어요. 이제 다시는 저절로 문이 열릴 수 없게 말이죠. 다음 날 야간 실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데 낯선 남자가 할머니 집 앞을 기웃거리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목 뒤에 이 주먹만한 크기의 문신이 있었습니다. 제 또래 중에 이 문신을 한 사람은 처음 봤거든요. 그 당시에는 별로 없었지. 저도 모르게 살짝 움츠러들었습니다. 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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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주. 저기, 누구세요? 아, 저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인데 혹시 여기 사세요? 네. 저 여기 우편물 찾고 있었어요. 그 강지우 앞으로 온 우편 혹시 보셨어요? 강지우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이사 와서. 아, 네. 잠깐만요. 혹시 다락에 아무 일 없어요? 그리고는 자꾸 그 다락에 별일이 없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다락에 정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뭐야, 찜찜하게. 저는 결국 할머니께 물어보라고 했고 남자는 갑자기 도망치듯이 사라졌습니다. 오, 이상하네. 뭐가 있다. 집에 들어갔더니 할머니는 주무시고 계신지 조용하더라고요. 저도 제 방에 들어가 그대로 골아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한기가 밀려오더라고요. 살짝 돌아봤더니 바로 어제 10겹, 20겹 테이프를 꽁꽁 붙여놨던 그 다락문이 설마 또 열렸는 거야. 이름이 이상하다. 이건 이상한 거야. 이건 이상한 거야. 첫 번째는 제가 붙인 게 아니니까 당연히 뭐 오래됐을 수도 있고 당연히 뜯어질 수도 있겠다. 근데 두 번째부터는 제가 그날 밤에 테이프를 사와서 제가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테이프고 한 겹만 붙인 게 아니라 한 두 겹, 세 겹 이렇게 해가지고 붙였거든요. 정말 말도 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칼이 없으면은 좀 뜯기가 힘들겠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바람은 절대 아니다. 바람으로 뜯어질 게 아니다. 그러면은 뭐야? 저는 이렇게 된 거죠. 그렇지, 그럼 거의 태풍이지 뭐. 누가 연 거야? 혹시 할머니가 다락에 누굴 가둬놨나? 그렇지, 그렇게 상상할 수 있지. 오싹한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결국 전 직접 확인해보기로 했습니다. 제발 가지마.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조심조심 다락 계단을 올랐어요. 다락에 올라서자마자 떠오른 생각은 잘못 들어왔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처음 눈에 띈 건 바로 제 키만한 부적이었어요.
그 앞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아주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죠. 마지막 부적을 보는 순간 전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부적 한가운데 여자 사진이 붙어 있었거든요. 강지우. 강지우라는 명찰이 달려 있었어요. 어? 우편물. 여기 우편물 찾고 있었어요. 그 강지우 앞으로 온 우편 혹시 보셨어요? 저도 모르게 주춤 물러서는데 꼭지를 쳐낸 사과. 아직 연기가 남아있는 향까지. 방금 차린 것 같은 제사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부적에 붙어있던 사진 속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여자를 피해서 다락 구석으로 물러섰는데 또 다른 문이 보였습니다. 오지마! 다락을 오갈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오지마! 전 다락방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오, 다행이다. 꼼짝없이 잡히겠구나. 덜덜덜 떨면서 고개를 드는 그 순간 다락에 들어간 거야? 아, 할머니. 옥상에 올라온 주인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당장 열려있는 다락 문부터 닫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여자 귀신의 사연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귀신은 몇 년 전 할머니 집에 살았던 여학생이라는데요. 거의 매일 학생의 남자친구가 놀러를 왔더라고요. 어느 날 여학생이 임신을 했고, 아이고. 그때부터 남자친구가 여학생을 그렇게 괴롭혔다고 해요. 결국 남자친구의 폭행 때문에 뱃속에 아이까지 잃었답니다. 남자는 그날로 도망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고, 그 학생은 혼자 힘들어하다 다락에서 스스로 아이고. 목숨을 끊었대요. 아이고. 스스로. 그런데 이 여자 귀신이 한이 많은지 죽어서도 할머니 집을 떠나질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락에 귀신을 모시고 매일 달래주고 있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집 앞을 기웃대던 남자가 생각이 났습니다. 죽은 학생의 이름이 강지우였잖아요. 남자가 찾던 이름도 강지우. 강지우였죠. 설마 하는 마음으로 할머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대뜸 혹시 목 봤어? 여자애 죽게 만든 그 못된 놈. 그 놈 목에 문신이 있는데. 여기 우편물 찾고 있었어요. 강지우 앞으로 온. 제게 자꾸 다락을 확인하던 남자는 지우 학생을 죽게 만든 남자친구였던 겁니다. 와. 더 이상 그 집에 살 수가 없었죠. 당장 방을 나와서 다시는 그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다락문을 연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지우 학생은 언제쯤 할머니의 다락을 떠날 수 있을까요?